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떠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. 윌리엄 캐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런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심어지니까요,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. 그리고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세람포르라는 기독교 대학도 설립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.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큰 업적이 아니고요, 그 과정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겪어야 했던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. 그 인도에서 그 아들이 전염병을 앓다가 죽습니다.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숨을 거둡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도를 위하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?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견뎌낸 윌리엄 캐리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어떤 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인생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아내가 죽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도 이기게 하고 그 꿈이 자식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, 여러분은 지금 윌리엄 캐리 선교사처럼 자식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? 그 어떤 꿈이 여러분 인생을 견인하고 있습니까?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없거나 아플 수도 없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? 여러분 꿀벌 아시죠? 이 꿀벌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꿀을 모으기로 유명한 꿀벌인데요,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약 125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네요. 이 작은 그 1g을 얻기 위하여 125송이의 꽃들을 찾아다니는 이 꿀벌의 열심, 겨울을 잘 나야 된다는 그것이 그에게 이런 열심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? 식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. 그 꿀벌들을 열대 지방으로 옮긴 겁니다. 겨울이 없는 열대 지방으로 이 꿀벌을 옮겼더니요, 처음에는 막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더니 이 겨울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? 겨울이. 시간이 지나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벌들에게 겨울이라는 비전이 사라지자 자신의 역할을 팽개친 채 게을러졌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지더라. 이 벌이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겨울이 없는 그곳에서 꿀을 모아야 되는 이런 게 없어지고 나니까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날카로워지더라고 그러는데,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워진 집사님 권사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. 아,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여러분 지금 그 뭐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자잘한데 마음을 쏟고 짜증이 나고 그러시면은요,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 그 꿈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? 그 인생이 권태로우니까.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꿈이 변질되지 않도록, 변질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?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우리 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, 첫째로 간절한 열망, 그 꿈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예요.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. 여러분 주님의 꿈을 품으셔야 돼요. 주님의 꿈을 여러분이 품으면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. 결론을 맺습니다. 여러분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이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